이름이 뭐야? 얘가 랑이고요. 얘가 별이에요. 아, 랑이들이 뭐가 궁금해? 얘네들이 손을 무서워하고 얘가 가끔 좀 세게 물어보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얘가 우리가 작아가지고 맞지? 우리가 작아가지고 하기가 힘들어. 사랑인 것 같아. 지금 보면 너무 잘 키운 편이거든. 이게 뭐 안 다른 편이 아니야. 지금 보면 너무 잘 따는 거야. 폰도 너무 잘 타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정도 잘 타면 진짜 잘 키울 게 진짜 사랑으로 키운 거거든. 손가락 우리가 잘 올라오고 잘 만지고 봐봐봐. 너무 잘하지. 근데 야들은 입질을 일부러 해주려고 안 해도 돼. 잘 이렇게만 만져줘도 안 물어. 핸들링만 많이 해주면 수술 안 물 거야. 요렇게 요렇게 같이 만져줘. 요런 것만 잘하면 야들은 뭐 입질을 굳이 입을 잡으려고 안 해도 되거든. 야들은 너무 잘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 따르게 하려면 항상 요게 이렇게 뒤집어서도 나중에는 지금 엄청 잘 키웠어. 뭐 나물날 그 자태가 너무 좋아. 잘 키웠어. 진짜 사랑으로 키우네. 손가락 올리는 거 손가락 보자. 잘 올리니까 왜냐하면 이 둘이가 더 친하기 때문에 사람을 안 오는 거야. 한 마리만 있었다면 오히려 더 잘 올 거야. 근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거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키웠네. 아, 자주 뭐라고 또 궁금한 거 있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줘. 댓글 달고. 안녕, 이거 하여튼. 이름이 뭐예요? 앵이에요. 앵이. 입질이요. 조금 있는데, 저한테는 괜찮고, 몇 쓴 사람 보면 뚱뚱 날아가가지고, 탁 물고 그만. 아, 그래. 무는 네, 거를 경제하고 싶어? 네, 몇 쓴 사람만 좀 물어. 너를 앵무새로 생각할 정도로. 그래.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제 이 애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야한테는. 이 전부인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은 그냥 아예 그 관심이 없어. 맞아, 다른 사람이 오면은 나랑 깨물고. 네, 그 정도로 너 완전 거의 앵무새로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 친해지려면 그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혼자서 많이 놀아요. 다인이가 없어야지만 이제 이 애기는 다른 사람 친해질 수 있어요. 다인이가 있는 데서는 계속 오직 다인이 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근데 하긴, 이거 이름이 뭐야? 리치. 리치 뭐가 고민이야? 입질을 많이 해?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밍컷부터 시작해야지. 이제 일단 밍컷 할게. 일단 밍컷 해줄게. 밍컷 할 때 이렇게 잡는 거 알지? 이래 잡고 날개를 이렇게. 그리고 요 끝에 있잖아, 요게 요만큼 자를 거야. 그래야지만 자기가 이제 발라줘. 그리고 반대편 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요걸 손을 잡고, 그래야지 못 물겠지. 손을 잡고 이렇게 펴서 펴면 나오지? 이게 신장이라고 하면 일단 세장에서부터 꺼내는 것부터 이제 너가 바뀌어야지만 이게 약 안 물거든. 일단 꺼내는 것부터 딱 세장에 하면 자기가 보시자면 막 이렇게 물려고 할 거야. 봐봐봐봐. 특히 나 막 이렇게 물려고 할 거야. 그런 거는 무서워하면 안 돼,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손에 오히려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빼려고 하면 더 물려. 그냥 쭉 밀어줘. 이렇게 쭉 밀어줘. 그리고 어깨에 절대 올리면 안 돼. 어깨에 계속 올려. 야, 어깨 올라갈 거거든, 계속. 어깨 올리면 또 떼고, 어깨 못 내리면 계속 흔들고. 그리고 나서 손에서 이제 물잖아. 손에서 뭐 일단은 첫 번째 야는 뒤집어서 많이 만져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만져줘. 맞지? 이렇게 봐봐. 하시려고 안 하지? 지금. 이렇게. 봐봐. 한번 해볼까, 오늘? 여기까지 배우자, 오늘. 자, 손에서 이따가 요 손으로 요렇게 잡고 딱 잡아. 잡고 딱 잡아. 그리고 왕손으로 근질러줘.
근질러 봐봐. 근질러 줘. 이제 이런 걸 가감하게 해야 돼. 더 오히려 가감하게 안 하고 불안하게 하면 오히려 야 좀 피해. 그래서 뭐든 가감하게 해도 새는 괜찮거든. 가감하게 해야지 더 잘 따라. 지금 오히려 그 뒤집기 괜찮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근질러 줘.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언제 뒤집기 만지는 거는 잘하는 엄청. 이제 자 이 정도면 이제 잘 키우시겠어요 엄청. 네. 잘. 궁금한 거 또 있어? 잘 드실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야는 일단 하네스 먼저 채우는 거보다 일단 궁금한 거가 하네스를 채우고 싶은데. 근데 아직 야 지금 야 성격은 아직 하네스 채울 성격이 안 맞아진 거죠? 일단 하네스 제일 채우려면 한번 만져볼래요? 어떻게 만져? 이게 이렇게 손에 벌써 피해다 보니까 일단 좀 진정 좀 시킬게. 진정 좀 시킬게. 조금만 이렇게 진정. 어릴 때부터 바짝 그 유식 이제 막 유식 한 두 번 줄 때부터 채우면 됐을 건데 많이 커서 처음부터 바로 해야 돼. 네네. 하네스는 유식 한 두 번 줄 때부터 이제 거의 한 번 줄 때부터 딱 채우기 시작하면 저 이제 거부감 없이 될 건데 지금은 네 아마 지금 거부감 채울 때마다 엄청 힘들 거예요. 애기가 채우다가 많이 물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기 좀 해볼래? 한번 뒤집 잘 뒤집지 원래 손에서. 아 물은 지금 안 무네. 좋아하네. 좋아하지. 이렇게 먼저 이 내 할때 먼저 세를 이렇게 만질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이걸 채울 수 있어. 지금 이것도 안 되면 이거 채울 때마다 지금 내가 한번 채워줄 수 있지만 집에서 못 채울 거잖아. 그래서 일단 손 줘봐. 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줘봐. 이렇게 잡아서 손을 잡고 있고 날개 조금 맞아서 하고 그래서 만져볼까. 요 손으로 이거부터 이제 할 줄 알아. 몸에 손에서 먼저 이렇게 다 자유자재대로 내 손에서 이제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 채울 수 있어요. 안 물지? 이렇게 하니까 안 물지? 자, 좋아하지? 지금 눈 먹어봐. 좋아하자. 이런 모습 좋은 거거든. 그래서 집에서 이거부터 먼저 많이 해.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손으로 했다가 다시 해봐봐. 잡고 그래 꽉 해도 해. 좋아할 거야. 손 이렇게 물지? 좋아할 거야. 이제 할 수 있겠죠, 혼자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고 나서 하네스 충분히 채울 수 있어. 왜냐면 따르거든, 이제. 내가 이거 뒤집어서도 이렇게 만지게 하는 내 몸을 맡기는 거거든. 이렇게 맡기게 만들고 나서 하네스를 이제 채우고. 지금 괜히 채우면 더 스트레스만 받고 더 거부감이라서 내를 더 안 따르거든.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채우자. 아, 이 야는 무는 거는 무서워서 무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더 위라서 물어요. 지금 보니까 더 위라서 이건 위라서 무는 거거든요. 무서우면 손을 피할 건데 야는 좀 자기가 완전히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돼요. 볼 때 딱 잡았죠. 그러고 와서 야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딱 잡아요. 네, 봅시다. 나중에 뭐냐, 묻는지 봅시다. 야는 완전히 자기가 위에, 완전히 위에. 무서울 게 없어요. 새가 무서울 게 없는 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낯선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손도 안 무서워해요. 그냥 자기가 위니까 골고친 그냥 무는 스타일인데. 보세요. 그런데? 어머. 네,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안 해도 금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것보다는 자기가 나는 낮아져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니까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무니까 오히려 자기 물려는 거는 자기가 이득 보려고 문 건데 물려고 하니까 더 손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무는 거예요. 뭐 똑똑하거든요, 케이커는. 이렇게 해주고 기다려요. 원래 물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기다려요. 이제 물지 않으려고. 그냥 대기만 하려고 하고.
이걸 봐가지고. 이게 뭐 학대가 아니거든. 이게 학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 뭐 자식이 부모를 물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게 부모가 더 이상한 거죠. 맞죠? 잘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쳐주는 거죠. 가지마 하는 거죠. 때리는 게 아니니까. 가지마라고 잡는 거거든요. 하고 잡아주고. 그러니까 딱 그러면 이제 세게 물지도 않거든요. 이제 되는 거죠. 계속 이걸 연습을 해주세요. 이름 뭐예요? 콩이. 네. 네. 콩이 뭐가 궁금해요? 잔입질이. 여기 앉아. 잔입질이 원래 기본적으로 알려주면 원래 왕관행무는 잔입질이 원래 심해. 원래 잔입 이렇게 하잖아. 마마마마 이게 원래 왕관행무야. 그런 거 없으면 왕관행무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잔입질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지. 잔입질을 무서워하면 그걸 계속해. 잔입질에도 계속 끝까지 해줘야 돼. 뭔지 알겠지? 봐봐봐. 끝까지. 그리고 윙컷부터 해야 돼. 이거 잡으려면. 왜냐면 자기가 윙컷이, 이게 일단 윙컷이 날개가 있거든. 양이가 날개가 잘, 이거부터 없어야지만 이거부터가 곤쳐져. 이거 입고 곤치는 거는 빠르게 곤치고 싶으면 윙컷부터 하는 게 좋아. 근데 지금 이거 양이 무는 게 아니거든. 지금 겁만 주는 거야. 원래 왕관인 거가 겁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아프지? 네. 무서우면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안 하면 자기도 힘들어, 이거 계속. 그러니까 야들 약간 잔입질 같은 경우는 입질을 잡는 것보다는 계속 쓰다마줘. 잔입질을 해도. 알겠지? 잔입질을 해도 쓰다마주다 보면 잔입질을 해도 안 피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동생은 무서울 수가 있어. 맞지? 이렇게 잔입질을 하면. 근데 동생보다는 이제 누나가 그냥 잔입질해도 야는 세게 물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만져주기만 하면 돼. 이제 그리고 왕관중간 이게 근지는 거 있잖아. 야가는 이제 그냥 머리 숙일 거거든. 나중에 갈 때 이렇게 물 숙일 거거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따르고 이렇게 하면 금방 고쳐져. 근데 왜냐면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게 잘 자유자재도로 자기가 피했다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뭐 또 궁금한 거 이런 거는 입질을 딱 잡는 거보다는 이게 왜냐 안 아프잖아. 맞죠? 안 아파. 겁만 안 먹으면 돼. 안 아파. 원래 스타일이기 때문에. 휘파람은 안 하네. 아 지금 이제부터 그러면 녹음기로 휘파람 원하는 거 틀어봤어? 안 해봤지 지금. 지금부터 아침마다 그걸 꾸준하게 해봐. 아침마다 휘파람 영상. 휘파람은 그 소리 영상 다운받아서 해도 되거든. 휘파람 같은 거 뭐 그거는 따로 해도 되니까 그 이제 뭐 그 부분은 해봐. 아침마다만 틀어줘. 아침마다 원래 아침마다 많이 할 거거든. 원래 아침에 자기 소리를 제일 많이 내. 아침 일찍. 그러니까 아침 일찍 그 소리가 나면 그 소리로 이제 따라서 할 거야. 근데 3년 됐기 때문에 일단 더딜 수가 있어. 원래는 말 같은 거나 소리는 빨리 일찍 배워야 돼. 지금. 야는 진짜 막 이런 거는 그냥 애교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쓰다마줘. 이거는. 쓰다마주면, 아니, 알겠지? 오히려 안 물 때 빼줘. 이렇게 안 물 때. 물면 빼면 절대 안 돼. 물, 야, 이렇게 했는데, 물었어. 이거 빼면 안 돼. 이렇게 쓰담뜨다도, 안 물 때 이렇게 빼고. 네. 아, 10년 됐네. 네. 고민이 뭐예요? 일단은, 네. 갑자기 충동적으로 물어가지고. 네네. 훨씬 무는 게 적당히 아픈 게 아니고, 요번에는 심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야는 물면 너무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일단은 나이가 일단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네네. 이제 야 같은 경우는 야는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자기 성격입니다. 이거 이런 경우는 이 갑자기 무는 경우는 야 마음꾸나 다 뜯을 거예요. 그냥 네, 다 뜯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질 줄 모르는 사람이나 겁먹는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자기를 야를 겁먹어하는 사람한테 가면 오히려 안 돼요. 겁먹는 사람한테 가면 이거 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손을 놔고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하는 대로 되는 거죠. 야는 무조건
그냥 노는 거를 조금 순화돼서 교정할 수 있는. 근데 순화 일단 먼저 무수한 사람이 없어져야 돼. 자, 한 번만 우리 해볼게요. 네. 야, 저 물 수 있거든요. 물 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네, 자기 성격대로. 그러니까 이제 피하면 안 돼요, 절대. 나는 그런 거 경험을 안 해봤어요. 자기를 뭐 안 피하는 사람을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걸 7년 동안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빨리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보통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한 많이 피워봤자 3년. 그리고 작은 새들이요. 큰 새일수록. 그리고 높은 데 놔두면 안 돼요. 절대 높은 데 안 돼요. 항상 낮은 데 놔둬요. 요거는 그냥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격을 계속 낮추려면 방금 피하지 않고 잡으려고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절대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고. 그 뭐지? 발톱으로 어느 정도 잘라야 될까요? 아, 지금은 괜찮은데 네. 지금 발톱은 지금 끝에만 있잖아요. 네. 끝에만 쫙 잘라주세요. 네, 조금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더 잘라도 되는 건지. 아, 더 잘라도 되는데 그러면 피가 날 거예요. 왜냐면 혈관을 자른 거거든요. 네. 혈관을 한번 잘라주고 그러면 길면 조금 잘라도 피가 안 납니다. 근데 계속 조금만 자르면 혈관이 쭉 길어집니다. 아, 네. 길어지면 조금만 잘라도 피가 나요, 나중에. 아, 네. 그래서 혈관 중간 잘라주면 피가 나면 지혈을 딱 붙여놓고 다음번에 자라는 발톱은 그래도 좀 잘라도 피가 안 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목욕시킬 때 네. 그냥 물만 이렇게 많이 뿌리거든요. 네. 그리고 강아지들은 바짝 말려줘야지 피부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네, 맞죠. 근데 얘도 바짝 말려줘야 되는 거 같아요. 아, 근데 바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스스로 다 잘 마릅니다, 앵무새. 아. 잘 말립니다, 자기가 털어서. 겨울에도 계속 겨울에 따뜻한 물에 네. 상관없겠죠? 네, 따뜻한 물은 상관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저는 오히려 말리는 것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이것만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자주 해주니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퇴근한 지 7년 정도 됐고 네. 안녕하세요를 교육을 시키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남자 목소리로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키우다 보니까 네네. 옛날에는 조금 여자 목소리로 무기를 잘하다가 네, 특히 네, 유왕이는 네. 이제 포카스 같은 경우는 특히 여자 목소리로 가리키면 진짜 여자 목소리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늦었을까요? 아, 지금 한번 아침마다 한번 바꿔보세요. 그거는 제가 확답은 못해요. 왜냐면 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아, 녹음기로 여자 목소리 깔끔하게 딱 틀어놓고 아침마다 꼭 틀어놔보세요. 한 시간 정도는 어, 아니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쉴 때마다 틀어놓으세요. 아, 네. 네. 계속 바뀔 수 있도록. 아, 왜냐하면 그만큼 주인분이 남자분이다 보니까 남자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만큼 없을 때는 여자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네. 단어별로, 딱 단어별로 쉽게. 네. 하나부터 집중하는 거죠. 뭐 여러 개를 계속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한 단어부터 딱 시작해보는 거죠.